자, 오늘 현장 구조는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 브랜드 아파트 구조입니다. 역세권에 이 정도 가격에 이 크기면, 여기가 이제 역세권에 3억 중반대에 7평수 26평.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만 있으시면 이 집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부동산 채널. 반갑습니다. 평택 지역 특정 이안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 평택시 송탄역. 역세권의 도시형 아파트 평탄역 노구 5분이 들어가실 수가 있고, 역세권이니만큼 생활 인프라는 모두 즐겨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노구 5분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서 우리 자녀분들이 있다면 편하게 통학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현장은 총 두 타입이 있는데요, 넓은 3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구조가 아파트 맹키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통베란다까지 깔려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실내 보여드릴게요.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자, 송탄역 역세권의 도시형 아파트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전실 크기 보시면 적당합니다. 그렇게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신발장은 총 3칸으로 되어 있고, 긴장인데 절개 시공까지 마무리 해놨고요. 자, 일괄 소등 버튼은 이쪽에 들어있고, 3면도 중문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현장 구조는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 브랜드 아파트 구조입니다. 자,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2번 방, 저쪽이 이제 안방, 3번 방, 그리고 거실 쪽 마주보고 있고, 그리고 들어오시자마자 신발장 말고 별도로, 자, 이렇게 팬트리 공간. 아, 팬트리.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큰 짐 원하시면, 큰 짐 보관을 원하시면 이거 이제 드러내시면 돼요. 아, 그렇죠. 그건 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쪽에 전실 입구니까 큰 짐들 보관도 가능한 팬트리가 있습니다. 자, 바닥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바닥 보여줄 때 신발을 신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가 이제 시공이 다 끝나고 이제 청소가 아직 안 된 타입입니다. 그렇죠. 청소가 돼 있으면 저희가 슬리퍼를 신고 들어오니까. 그렇죠. 여기가 분양 사무실이 아니고 그냥 공실, 청소가 안 돼 있는 공실이기 네. 때문에 저희가 신발 신고 들어와도 그거 편하게 네. 네,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불편하게 보시면 아시고. 자, 실크 벽지 마감해놨고, 방들은 다 강마로 시공해놨어요. 그리고 이쪽 벽지 한번 보세요. 이쪽이요? 이거 뭐야? 뭔가 느낌 있죠? 뭐 특이하다. 이런 거 벽지 잘 안 쓰는데. 네. 원래 보통 원톤인데, 네. 이런 것도 그냥 감각적인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게 네. 책상이나 뭐 침대 쪽도 괜찮을 것 같고. 맞아요. 자, 이쪽 사이즈가 3m 15, 여기가 이제 2m 70. 오, 사이즈 괜찮은데요? 네. 역세권에 이 정도 가격에 이 크기면 진짜 괜찮거든요. 그렇죠. 여기 초등학교랑 고등학교도 다 가까워가지고. 맞아요. 학교도 초등학교가 막 한 개만 가까운 게 아니라 양쪽에 뭐 그냥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도보 10분 이내로 다 가실 수 있어요. 2번 방 널널하게 쓰시면 되고, 다용도실은 이쪽에 한 개 있고 또 한 개 더 있는데, 두 개니만큼 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는 딱 세탁실로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네, 세탁실 쓰시고 세탁용품 그냥 여기다가 선반 짜서 놔두시고, 다른 짐들은 보관 힘들어요. 아, 그렇죠. 네, 그냥 적당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보실 때 눈이 부실 수 있었는데, 네, 눈 좀 부셨어요. 네, 여기가 남향입니다. 아, 청남향. 네, 그럼 우선 거실부터 보시죠. 네. 전체 타일 바닥 마감에 여기 이제 보드로 시공을 해놨고, 반대편에는 아주 이 감성적인 광폭 타일로 해놨습니다. 무늬가 굉장히 이쁩니다. 자, 보시면 삼성 무풍 에어컨에 고급집에만 있는 실링팬. 야. 여기가 이제 역세권에 3억 중반대에 7평수 26평. 자, 3m 80 나옵니다. 오. 쇼파월, 아트월, 굉장히 길쭉길쭉하고 시원시원해요. 네. 넓게 나와 있어서 뭐 쇼파 4, 5인용, TV 75인치 이상 부담 없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네. 자, 와, 이 베란다가 크다 보니까 문도 시원시원합니다. 샤시가 엄청 크게 돼 있네요. 네, 샤시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은 영림 샤시입니다. 아, 브랜드네. 브랜드. 네. 통베란다인데 폭도 괜찮아요, 심지어. 근데 이게 바닥이 타일로 돼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자, 이렇게 바닥 이쪽은 조금 차이를 뒀습니다. 반대편은 타일이기 때문에 타일 있는 쪽은 난방 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죠, 같이. 아니면 여기 강아지 고양이 키우신 분들 이 방으로 쓰셔도 되겠네요, 딱? 정확해요. 햇빛 딱 잘 들어오니까 너무 그리고 좋은데. 우리 고양이 같은 경우 제가 고양이 키워서 아는데 네. 캣타월 여기 세워놓잖아요.
밖에 차 다니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고양이들은 밖에 구경하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어. 우리가 TV를 보는 게 있으면 고양이가 여기가 TV예요. 여기는 이제 그냥 그거 보일러실이고 실외기실이에요. 아. 루버 셔터 이렇게 나와 있고 환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 딱 닫아 놓으시면 되고. 자, 이렇게 거실 공간 받고 오늘 좀 길어지네. 자,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우드톤에 화이트톤 깔끔하게 되어 있고 아일랜드 식탁 잘 나와 있죠. 그리고 포인트 쿡탑. 보조 쿡탑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다가 우리 식사하실 때 옹기종기 모여서 뭐 데울 거 여기다 국거리 그렇죠 딱 올려놓고 이렇게 퍼주면서 바로바로 즉석으로 가스랑 인덕션이 같이 공존하는 주방입니다. 수납 공간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추가 수납이 필요하다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나요? 네. 이 아까 앞쪽에 있던 거 전실 그렇죠. 그 정도 크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방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냉장고 자리 두 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로 직진으로 테라조 타일이죠. 테라조 타일. 그렇죠. 파주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식상하잖아요. 테라조 타일 뭐 기본이죠. 그렇죠. 파주에서 기본인데 네. 다른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테라조 타일로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수전에 금장 포인트 그리고 동파 방지를 위해서 물을 살짝 틀어놨습니다. 지금 틀어놨습니다. 여기. 네, 이렇게 물 잘 나옵니다. 네. 자, 세면대, 변기, 거울 수납장까지 아주 메인 욕실도 훌륭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3번 방입니다. 근데 2번 방, 3번 방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네요. 예, 넓은 3룸이에요. 3m 40, 2m 70. 거의 2번 방인데 이거 그렇죠. 진짜? 2번 방이랑 비슷하죠. 2번 방보다 크네. 그럼 그게 3번 방이에요? 그렇죠. 아니 너무 둘 다 커가지고 제가 안 재고 임시로 정했는데 의미가 없네요. 다 커요. 네. 네. 의미가 없어요. 다 커요. 자녀분 방으로는 성인분이 있으셔도 충분한 그렇죠.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창 당연히 크게 잘 나와 있고 도시형 아파트에 걸맞게 스프링클러는 각방, 거실, 주방 싹 다 깔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2번 방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3번 방이 아닌 안방. 자, 안방 사이즈 잘 나왔습니다.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에 창 넓게 나와 있고 사이즈를 재봐드리면 3m 30에 3m 40. 안방답죠? 그렇죠. 네. 2번, 3번 방이 너무 임팩트가 세가지고 그렇죠. 요것도 사실 넓은 방인데 그 임팩트가 안 들어오네요. 네. 근데 진짜 2번 방, 3번 방이 진짜 커요. 네, 여기 진짜 밸런스가 진짜 좋네요. 맞아요. 우리 자녀분들을 더 위한다면 이 집입니다. 그렇죠. 체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안방은 안방 욕실 있습니다. 자, 안방 역시 한번 비춰주시죠. 네. 똑같이 인테리어는 테라조 타일로 되어 있고, 자, 거울 수납장에 세면 변기, 그리고 자, 위쪽으로 올려보시면 네. 사이좋은 저희도 보이고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오늘 현장 분양가는 3억 중반이고요. 실입주금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만 있으시면 이 집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송탄역 도보 5분이고요. 생활 인프라 도보 5분 이내에 싹 깔려 있습니다. 도보 학세권이기도 하고요. 위치가 정말 좋은 도시형 아파트니까 오늘의 현장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면 하마TV로 전화 주셔서 이한 팀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하마TV의 이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